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12월 24일 저는 어저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해장도 하고 워터 하고 하느라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오늘 개같이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정 짰던 것 중에 운동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케이크 만들 재료가 어제 슈가 파우더를 사러 갔는데 슈가 파우더가 품절이어가지고 국내에 좀 더 걸어가면은 대형마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선 팔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운동도 할 겸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슈가 파우더 사러 마트 갔는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을 일단 먹고 케이크를 만들자 싶어가지고 일단 치킨을 먹고 테이블 청소를 하고 케이크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점심을 먹고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우유를 넣고 오일, 이게 오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일을 넣고 계란을 넣고 바닐라 에센스를 8에서 9방울 일단 설탕, 강력분, 코코아 파우더 그리고 베이킹소다랑 베이킹파우더까지 베이킹 파우더까지.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그리고 이거를 채취듯이 내려가지고. 아 근데 제가 깜빡하고 딸기를 안 사와가지고 계란이랑 딸기랑 계란 사러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저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부어달래. 한 번. 이거 먼저. 초코만 있으면 조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초코 딸기 케이크로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딸기도 사오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딸기가 엄청 비쌌어요. 아무튼 비싼 값 할 거니까. 왜 이렇게 새까맣게 된 거 같지? 초코 냄새는 나는데? 냄새를 빼고 바로 연기 올라오는 거 봐. 왜 두께는 딱 맞게 나왔어요. 근데 엄청 새까맣게 나온다 화면에는 별로 좀 더 까맣게 나오긴 했는데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려면은 한 칼로 이렇게 잘라야 된다던가. 아 근데? 맛은 있는데? 아니 저는 이게 제가 실수해가지고 탄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쓴 코코아 파우더가 색깔이 원래 이런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탄 게 아니고 3단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요 말씀. 사실 제가 이거 유산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종이 오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남은 부분을 제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잘 썼죠. 근데 이거를 얘는 마지막에 이렇게 엎어주는 용으로 써야 돼서 평평하게 잘라야 되나? 아 얘는 진짜 완전 반듯하게 됐어요. 그쵸. 얘는 좀 잘라줘야 돼. 봉긋한 부분을 아 나 못하겠어 어떡해? 사고칠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봉긋 소중 부분만 자를게 그냥 대충 우와 아 소질 없나 봐. 진짜 똥손 중에 똥손이어가지고 항상 이런 거 좋아는 하는데 결과물이 늘 좋지가 않아. 대충 이 정도면 그냥 평면인 척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남은 거는 제가 먹겠습니다. 잘 맛있다. 촉촉해. 제가 만든 케이크랑 같이 이렇게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알차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고요. 이 케이크는 오늘 안 먹고 내일 먹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은 뭐 안 먹고 잘라 그랬는데 오늘 먹은 게 치킨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나가서 편의점 가서 야식 사가지고 맥주 한 캔 때리고 내일 크리스마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몇 시냐? 2시 8분. 2시 8분이고 그러면은 딱 4시간? 4시간 잤네요. 그래도 하루를 통으로 날리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일어난 김에 영상 편집도 하고 점심에는 파스타 해먹으려고요. 아, 케이크도 먹어봐야겠네. 그쵸? 케이크도 먹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상 남은 거 다 쓸게요. 몇 인분이려나? 아무튼 그냥 남은 거 다 쓸게요. 맛있는데요? 믹스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잘라요? 잘 잘랐다 소문이 날까? 어디 보자. 이렇게인가? 아, 안 잘라지는데? 여기 잘라야겠다. 안 잘려. 케이크 그런 거 사진 보면 이렇게 자르던데, 한 조각만. 한 조각만 잘라가지고 빼서 먹던데. 뭔지 알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조각만 따로 빼던데. 안 빠지네. 어떡하지? 저 다리 쩔 수 없지. 됐다. 빠졌다. 됐다. 오,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안에 딸기를 한가득 넣어놓고 만들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싱 하느라 어제 엄청 고생했는데 이 초코 크림이 진짜 맛있게 돼가지고 어저께 그 서러움이 지금 한 번에 날아간 느낌? 어제 케이크 만들고 남은 우유. 빵도 촉촉해가지고 꾸덕한 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려. 이런 게 크리스마스죠. 케이크 먹으면서 집에서 쉬는 게. 오늘 밖에 엄청 춥다 그래가지고 나가면 몸에 안 좋아.